음주운전의 위험성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음주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취한 30대 남성이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서 도주한 뒤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영래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중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자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대전 서구 가장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 90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주차장에 숨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복 형사들이 한 외국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가방 속에선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이 발견됩니다. 여기 있네. 케타민이. 도 일단 다 갖고 간다. 해양경찰은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공급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1년 넘게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광주, 대구 등의 건설 현장을 떠돌아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찾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황급히 달아나려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하철 내 절도 전과 구범으로 훔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려고 5핀까지 상의에 꽂고 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